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스펙이 화려한 아폴로 트윈엑스 네. 쿼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확실히 저희가 비교를 해본 결과 마크2 쿼드를 사는 것보다 네. 굉장히 그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격 차이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30만원. 맞아요. 오히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같은 다이나믹 레인지인데 프로세서의 개수가 적은 듀오랑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요. 60만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끼실 거면은 아예 60만원을 아끼고 프로세서를 줄여갖고 듀오로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마크2 쿼드를 쓰실 거면은 30만원 더 보태가지고 그냥 일로 오시거나 트윈엑스 쿼드로 오시거나 그게 훨씬 낫죠.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요게 나온 그 순간부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크2 쿼드는 약간 조금 쩔이다. 약간 지금 이제 애매해졌다 포지션이 네.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미리 다음 컨텐츠를 저희가 예고를 좀 드리자면은 여기에 이번에 무료로 주는 플러그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기 때문에 최근에 사신 분들한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우리 건우는 거의 못 받은 그렇죠. 완전 억울하죠. 다 지 돈 주고 산 그 플러그인들을 170만원어치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플러그인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오디오의 사운드에만 네. 집중을 해서 어쿠스틱 하나 보컬 하나 이렇게 해서 오디오 사운드만 모니터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주는 플러그인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실제로 플러그인 활용법과 사운드를 모니터하는 시간을 다음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 사운드를 좀 모니터하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할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시연곡으로 준비를 한 게 돌잔치곡으로 인기 있는 네, 벌써 1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도 오고 이러니 브라운 아이즈가 그렇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기타부터 쓱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틀렸죠? 네. 아이고 이거 내가 하려니까 이게 참 귀찮죠? 네, 뭐 얼추 대충 네. 이렇게 하고 보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그렇죠. 뭐 네. 살짝 피크가 떴는데 네. 뒤쪽만 살짝 피크 뜬 데만 다시 해볼게요. 네. 기다려 여기인데 거기를 네, 좀 뒤로 가서 해볼게요. 예. 드리겠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네. 딱 끝머리까지 들어갔네요. 네. 저희는 뭐 대단하게 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 정도에서 그냥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피크 아닌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뭐 피크 그 뜨지도 않았고 네, 네, 저희가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희가 엄청난 뭐 퀄리티로 지금 뭐 이렇게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에어컨도 안 껐어요. 아니 더워서 못 하겠어. 8월이라 네,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네. 지금 이 노트북 팬 맥북 들어가는 노트북이 이제 지금 비행기를 태웠어요. 지금 비행기를 타가지고 하여튼 지금 그리고 이제 마우스가 없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죠. 네, 좀 힘듭니다. 힘든데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네 한번 지금 녹음된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세싱 된 사운드 먼저 듣나요? 드라이 말고? 네, 드라이 네. 말고 어느 정도 네, 플러그인의 건 네, 사운드들입니다 잡힌 사운드부터 일단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 의자 소리 여러분 그만큼 수능력이 좋다는 거죠 네.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잘 받아지네요 그죠? 네 드라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 소스가 어느 정도로 저기가 해상도가 좋은지 네 드라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근데 그래도 확실히 예전 모델보다는 하이메트가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근데 그래도 소리 성향 자체가 역시 UAD는 좀 네. 중점이 맞아요. 미들이 확실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RM이라든가 안탈로프를 썼을 때 그 느껴지는 여기의 느낌은 좀 그렇게 많이 나는 느낌은 아닌데 네. 일단 뭐 다른 악기도 이제 녹음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느낌이 나네요 네, 214를 저희가 받았을 때 보통은 이제 그 위쪽이 시원한 느낌이 보통 맞아요.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UAD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빡빡하게 차오른 느낌이 있죠 맞아요. 굉장히 든든한 느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UAD의 빈티지 플러그인들을 쓰시기 시작하면은 엄청 따뜻하면서도 풍성한 네네. 그런 UAD 특유의 사운드를 받아 가실 수가 있고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맨날 비교를 마이크 비교하고 할 때 저희 맨날 아포지 듀엣에다 받아가지고 214 사운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아포지 듀엣에다 받으면은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해상도가 좋은데 수음력이 강하고 시원한 느낌인데 이건 똑같이 수음력이 강하지만 시원한 느낌보다는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런 스타일의 오디오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 뭐 플러그인을 걸어놓은 거는 아까 뭐 그 로직에 그냥, 있는 기본적인 네, 기본 플러그인들을 걸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다가 무료로 제공되는 플러그인들 걸어가면서 이게 쿼드니까 조금 동시에 프로세싱을 하는데 나름대로 여유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 여기다 추가로 악기도 뭐 미디를 네, 좀 사용을 해서 건반, 하고, 드럼, 베이스 이 정도 네. 추가를 해서 거기다가도 직접 플러그인들 걸어가지고 사운드를 최종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드라이 지금 저희가 드라이를 그냥 받은 그대로만 모니터를 해봤는데 살짝 로우 컷에다가 하이 들어가지고 조금 시원한 느낌으로 한번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들어볼까요? 네. 하이를 들으면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리버브는 어떻게 할까요? 리버브만 조금 넣을까요? 아 네, 네. 그 일단 뭐 하이가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 아, 그럼 일단 컴프레싱은 안 하고요. 네, 컴프레서 빼고. 컴프레서 네, 빼고. 2초만, 네.
그러면은 하이만 한번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좀 들긴 했었는데 좀 더 네. 들어볼게요. 지금 뭐 그 정도로 시원하게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보컬도 보컬 조금 네, 들긴 했었는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더 시원하게. 일단은 EQ만 건드렸고요. 아무것도 안 켰습니다. 확 네. 올라오네요. 조금 올렸는데.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어쿠스틱은 너무 든 것 같아요. 슬픔은 나를 찾아와.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my. 이렇게 끄면요.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 보컬도 이렇게 꺼볼게요. 1년 뒤에 그런 느낌. 확실히 이제 이렇게 네. 끄는 순간 갑자기 밑에가 뻥 이렇게 네,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EQ 수음이 고르게 잘 되기 때문에 하이 조금만 올려도 그 시원한 네. 느낌 바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정도의 사운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요 아폴로의 사운드 메이킹의 기조를 좀 체화를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제공되는 이제 빈티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명기들 네. 명기들을 복각한 그런 에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사운드 메이킹하는 시간을 이거랑 요 아폴로랑 좀 별개의 컨텐츠로 네. UAD 플러그인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자, 방송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